안녕하세요. 네. 네,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? 1라운드. 네, 우선 오늘 전체적으로 샷감이 좋아서 되게 전반에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었고, 좀 후반에 이제 바람이 불면서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는데, 그래도 조금 최대한 멘탈 잡고 마무리하려고 노력했던 게 그래도 운 좋게 17번 홀에 이제 8번 홀에서 버디가 나오면서 이제 기분 좋게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오늘 버디를 7개씩이나 하셨는데 좀 가장 기분 좋았던 버디가 있을까요? 아무래도 8번 홀인 것 같아요. 10번 홀로 출발해가지고 이제 보기를 치면서 상황이 되게 안 좋았는데, 또 더군다나 어려운 홀이었는데 이제 또 롱퍼시 들어가게 되면서 그 홀에서 이제 조금 안 좋은 분위기를 이제 끝낼 수 있어서, 또 9번 홀까지 버디로 이어져서 좋게 라운드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시작이 되게 좋으셨었잖아요. 앞에 좀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나요? 네, 우선 전체적으로 오늘 웜업 할 때부터 샷감이 되게 좋았어요. 그래서 뭐 플레이하는데 좀 더 수월했고, 또 후반에 까다로운 홀들이 많은데 또 샷이 잘 되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도 조금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. 어제 아내분이랑 같이 17번 홀 연습도 하시고, 어제 치셨을 때는 그린 온그린을 못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, 네. 오늘 또 버디도 기록하셨는데 17번 홀을 좀 어떻게 좀 전략을 좀 하셨는지. 우선 오늘 아침에 10번 티로 나와서 아침 별로 바람이 없이 플레이했는데, 또 핀도 앞핀이어서 조금 뒤에 맞으면 이제 내려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한 넉넉하게 쳤던 것 같고, 또 그게 제대로 맞아 떨어져서 백스핀까지 걸리면서 또 퍼터도 잘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. 어제 아내분한테는 혹시 17번 홀 경험하고 나서 뭐 어떤 얘기 좀 나누셨어요? 우선 지금 골프채도 한국에서 안 가져오고 되게 친 지 오래됐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좀 긴장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안 친다는 거 제가 그냥 추억이니까 한번 쳐보자고 해서 쳤던 건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박수를 되게 많이 쳤잖아요. 그때 시우 선수도 기분이 조금 이상했을 것 같기도 한데. 뭐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